드디어 가스레인지 케이스가 도착해가지고 케이스에 가스레인지를 끼워 보려고 합니다. 보통 가구는 설치기사님이랑 배송 일정을 잡아야 하고 배송비도 비싸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따따블이란 말이죠. 근데 지누스 매트리스는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지누스 매트리스는 이렇게 택배 박스 안에 담겨져 옵니다. 매트리스 이너 박스라고 이건 지누스에서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민인 게 침대를 요렇게 넣을지, 요렇게 넣을지 고민 중입니다. 콘센트가 이쪽에 있어서 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는 클라우드럭스 S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로 골라봤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이름부터 되게 푹신푹신할 것 같죠? 진짜 푹신푹신하고요. 매트리스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푹신푹신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클라우드럭스 S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는 토퍼의 푹신함, 메모리폼의 우수한 보건력, 스프링 매트리스의 탄탄함, 이렇게 장점들만 합쳐진 매트리스예요. 제가 침대에는 조금 깐깐하고 예민한 구성이 있거든요. 16가지 MBTI 유형 중에 지금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맨날 그냥 누워있어 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FP 인간이거든요. 제가 맨날 침대에 누워만 있기 때문에 가구 중에 침대가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 침대는 너무 푹신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너무 푹신하면 오래 누웠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거든요. 이렇게 푹신하면서 어느 정도 단단한 내가 누웠을 때 스프링이 내 몸을 지지해줘야지 침대에 오래 누워서 편하게 쉴수 있거든요. 침대에 내가 누웠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파묻히되 침대가 나를 싹 잡아주는 감싸주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푹신함과 단단함의 딱 중간이 이 매트리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가 제일 중요한 저는 지누스 클라우드 럭스 S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강아지랑 같이 살아서 더 중요하게 본 부분인데 지누스의 럭스 S 라인 매트리스는 세니타이즈드로부터 항균 기능을 인증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구리 성분이 매트리스에서 균이 서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매력 적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쉽게 타지 않는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제기관의 난연 테스트도 당연히 통과했고요. 불이 나면 안 되지만 불이란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지누스 파이어가드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에 처음 누웠는데 찹찹하니 시원해서 놀랐거든요. 쿨링터치 원단이라고 수면 중에 열을 분산시켜주는 기능성 원단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우스 매트리스로 수면의 질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고요.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프레임 없이 바닥에 두고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방수 커버 씌우고 새로 산 이불을 게시해볼게요. 이삿짐 정리가 얼추 거의 다 돼서 이사 온 집 구경을 좀 시켜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현관에 신발장이 한짝 있는데 제가 신발 신는다고 신발장에 이렇게 짚었는데 갑자기 신발장이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신발장 안에 이런 스티커, 추억의 막 스티커들이 붙어있고 신발장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장을 따로 샀어요. 무너진 신발장이 하나 있고요. 나름대로 현관에 거울도 있고 저렇게 장도 짜져있기는 해요. 근데 별로 막 쓰고 싶지가 않은 거지. 제가 자석거리를 정말 좋아해요. 산 지 너무 오래돼서 어디서 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자석거리에다가 수루미 리드줄이랑 올리브영 장바구니랑 수루미 산책할 때 입히는 패딩을 걸어놨습니다. 자석 우산 꽂이를 사가지고 우산을 꽂아놨습니다. 저희 집 현관을 기준으로 좌측이 거실이고 정면이 부엌, 우측으로 침실, 옷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짜잔! 거실 공간이고요. 쏠리가 너무 불안해하네요. 이 소파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예전 집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한 소파여가지고 지금 집에서 쓰기엔 조금 작은 감이 있는데 작은 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핑구 바디필로우인데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핑구만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부드러워서 잘 쓰고 있답니다. 수루미 밥그릇, 물그릇 배고파가지고 그릭 요거트 먹는 중이었거든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원형 테이블이에요. 좌식 테이블인데 거의 2년 가까이 썼어요. 이 테이블을 가까이서 보면 상판이 다 까져 있습니다. 수평도 안 맞아가지고 휴지를 끼워가지고 수평을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제 사랑 TV. 저는 TV, 침대, 소파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가 제 자취 가전 가구 3대장인데 제가 사랑하는 삼성 셰리프 TV 55인치짜리입니다. 출시했을 때 꽤 저렴한 가격에 샀거든요.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TV예요. TV는 거거익선입니다. 이사 온 집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하얘서 거실 공간은 제가 화이트로 톤을 좀 맞춰봤거든요. 포인트 컬러 없이 되도록 화이트, 블랙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협탁 같은 건데 휴지랑 뭐 청소포 이런 것들 놔뒀고요. 이게 셋탑박스인데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집에 있는 협탁을 활용해서 숨겨봤습니다. 최대한 안 보이게, 최대한 덜 거슬리게. 이거는 예전 자취방 필수템이었던 전기히터인데 풀맞이 전기히터거든요. 제가 이사 오고 나서는 이걸 한 번도 안 켰어요. 예전 집은 너무 추웠는데 여기는 난방이 잘 돼서 너무 따시더라고요. 집이 꽤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콘센트 커버가 사가서 부서지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달려있던 건데 오늘의 집 보니까 콘센트 커버도 좀 깔끔하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 날 때 한번 갈아보려고요. 이 조명은 전전집에서부터 이거지고 온 조명인데 라디룸 제품으로 기억하거든요. 셰리프 TV랑 한 세트처럼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계속 잘 쓰고 있는 스탠드 조명이에요. 그리고 제 사랑 다이슨. 저 다이슨 청소기도 진짜 오래 썼거든요. 거의 5-6년 넘게 쓴 것 같은데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배터리도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청소기를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다이슨에 대한 브랜드 신뢰가 굉장히 커졌다. 거실 공간은 이런 느낌이고 채광이 너무 잘 들어서 집이 너무 따스하게 환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바로 내리쬐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한번 걸러져가지고 은은하게 집이 이렇게 항상 밝거든요. 채광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하고요. 주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방도 굉장히 노답이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묻혀서 좀 덜 노답이 되긴 했어요. 주인분이 싱크대 요 하부장은 이번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새로 갈진 않으시고 그냥 보수만 하시고 요 싱크대 상부장은 손을 안 보셨더라고요. 상부장은 더럽고 하부장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더라고요. 다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부장은 이렇게 하얗고요. 상부장은 이렇게 우드색이거든요. 짝짝입니다, 짝짝이. 주방 우드가 하나 달려있는데 전기공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켜지지 않아요. 뭔가가 단단히 잘못
어땠다. 장식용 후드 린나이에 이렇게 상판이 하얀 가스레인지를 팔아가지고 가스레인지를 샀는데 이게 빌트인 가스레인지여가지고 빌트인 가스레인지를 스탠드에 끼워 놓은 상태고요. 보시는 그대로 그냥 농협은행이에요. 이사오면서 구입한 닥터하우스. 와 너무 예쁘죠. 하부장에는 제가 이고지고 온 조미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정리 못해서 종이배관에 막 들어있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영양제랑 티백 같은 거 넣어놨고 여기는 그냥 일회용품 같은 거? 뭐 종량제 봉투 넣어두려고 하고 여기는 각종 봉다리들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칼 몇 개 꽂아놨고요. 냄비랑 뭐 그런 것들 놔두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스턴트 라면 뭐 파스타면 시리얼 그런 거 놔뒀고요. 싱크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넓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세탁기를 놔두고 빌트인 가스레인지 놔두고 이렇게 장을 좀 더 짜서 공사를 해볼까 했는데 다들 만류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컵 놔두는 컵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 싱크대랑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냄비 같은 것들 설거지해서 널어놨고요. 도자기 컵에다가 숟가락, 젓가락, 포크, 스푼, 나이프 다 넣어놨고요. 도마도 지금 놔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공간 활용이 좀 안 돼가지고 많이 아쉽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일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여기 장 짜면서 이 타일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다들 너무 말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셀프로 한번 날 잡고 해볼까 합니다. 상부장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시트지 발라서 리폼 해볼까 하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를 리폼에 성공하면 다음 뭉터 때 소개해드릴게요. 상부장에는 그릇들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이 두 번째 칸 이상은 저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이쪽에는 컵들을 놔뒀고요. 제가 냉장고 벽에 이렇게 사진을 붙이고 싶었는데 드디어 자석이 붙는 냉장고를 갖게 돼가지고 제 사진을 박제해놨어요. 한승연의 엑스룸처럼 사진으로 냉장고 싹 도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장만한 제 냉장고인데 삼성 비스포크 투도어 냉장고입니다. 포도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포도어로 사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주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포도어를 넣으면 주방이 꽉 차서 동선이 너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투도어로 샀고 그래도 하얀색 냉장고를 사서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냉장고를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되게 고민하다가 기사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셔가지고 냉장고를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요. 계속 이 방향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돌렸다가 지금 냉장고가 수평이 안 맞아서 살짝 기울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저는 냉장고 꽉 찬 걸 좋아하거든요. 통장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사 와가지고 냉장고를 지금 꽉 채우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여기는 제 나름대로 좀 클린한 존으로 만들려고 하고 여기는 약간 반찬? 그리고 여기는 김치존인데 이제 식빵이 바로 옆에 있네요. 들기름을 냉장 보관해야 된다 해가지고 호다닥 냉장고에 넣어봤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 과일, 채소 이런 거 넣어놨고요. 여기 이렇게 음료수들 놔뒀고 양념들이랑 시럽 냉장고 벽에 넣어놨고 냉장고가 예뻐서 좋은데 냉동실이 좁아요. 그것이 살짝 아쉽습니다. 여기는 고기들 넣어놨고 이 칸에는 냉동식품 넣어놨고 맨 이 칸에는 얼음을 놔뒀습니다. 정리가 안 돼 보이지만 나름대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주방 선반입니다. 이거는 예전 집에서부터 쓰던 거 들고 왔어요. 맨 밑 칸에 생수를 놔뒀어요. 장판이 개복지여가지고 무거운 걸 올려두면 바로 자국이 나더라고요. 생수통 이렇게 놔두면 생수통 자국이 나요. 선반에다가 생수통을 적재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처 정리 못한 주방용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시는 쉐이크들. 이번에 구입한 쿠쿠 밥솥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가전제품 예쁜 거를 사려고 하거든요. 가전제품도 인테리어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쿠쿠에 이렇게 예쁜 밥솥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한 주방 유비. 그리고 또 제가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스미그에 또 이렇게 예쁜 전기포트가 있더라고요. 전전집에서부터 사서 잘 쓰고 있는 전기포트입니다. 이거 삼성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없이 그냥 전자레인지만 쓰고 있어서 튀김 요리를 잘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 일리 커피 머신인데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이 있어가지고 하늘색으로 샀고 이거는 믹서기입니다. 양파 망에 넣어가지고 공중부양 시켜놨고요. 이케아 트롤인데 이것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넣어놓을 게 없더라고요. 맨 밑 칸에는 수루미 용품을 넣어놨어요. 수루미 간식,
사료, 배변봉투, 배변패드, 뭐 빗, 약이랑 뭐 이런 거 놔둬놨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는 홍삼 여러 개 없어가지고 헐빈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트롤리는 꽉 차야 예쁘거든요. 또 열심히 채워보겠습니다. 주방에 저렇게 창이 나 있는데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 창문에 치여가지고 주방 소개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혼돈과 뭐 카오스 그 자체인 욕실인데요. 끼리한테 선물받은 발매트인데 화장실 앞에 깔아놨습니다. 이 최악의 화장실을 어떻게든 중화시켜보려고 최악의 화장실 소개해드릴게요. 특이한 게 이 문이 밖에서 잠겨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보다가 갇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면 문 절대 안 닫아요. 갇힐까봐. 띠로린. 제가 화장실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집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가격이 제일 헐었습니다. 평소 대비 가격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제 걸리는 거는 화장실이랑 부엌뿐인 거예요. 근데 부엌은 살아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화장실은 살수록 계속 여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제가 이 집 계약하면서 집주인분이랑 네고를 좀 했거든요. 이 집 욕실을 고치는 조건으로 월세를 좀 많이 깎아주셨어요. 원래는 좀 공사를 일찍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일이 생겨가지고 바로는 못하고 다음 달쯤에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화장실 공사하기 전에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감전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쓰겠는 콘센트가 하나 있고 표지 그 거리도 막 저렇게 나뒹굴고 있고 집이 웃깁니다. 타일도 깔다가 만 건지 뭐 떨어진 건지 여기 아무튼 막 타일도 막 이렇게 엉성하고 원래 여기가 그 통돌이 세탁기 자리래요. 여기 이제 세탁기가 있고 그럼 사람은 어디서 씻는? 저기에 저렇게 세탁기 수도관이 있더라고요. 저것도 너무 거슬려가지고 이것도 철거를 할 생각이고 세면대가 제일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면대도 설치가 잘못돼가지고 물 빠지는 구멍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저것도 그냥 거의 뭐 고정 반쯤 열려있어요. 그래서 물이 콸콸 안 내려가더라고요. 언커먼하우스에서 세면대 필터 사가지고 달아놨고요. 욕실 청소하면서 한번 닦아봤는데 페인트 가루 같은 게 계속 묻어나더라고요. 때기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이 타일도 싹 다 갈 생각이고 그냥 이 욕실 전체를 다 갈아엎을 생각입니다. 샤워 수전이 밑에 달려있어요. 저는 일어서서 샤워를 하는데 이게 또 엄청 낮아서 불편하더라고요.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볼까 하고요. 수건거리가 또 너무 낮더라고요. 이것도 불편해서 좀 올려가지고 설치를 해볼 생각이고 이 욕실에 수납장이 하나 있는데 뭘 막 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업체랑 미팅을 해서 견적 받고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면 옷방이랑 침실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먼저 옷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빈티지한 손잡이를 돌려서 열고 들어가면 따란 정리가 한 90% 정도 된 네, 옷방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를 드레스룸 장을 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사가서 보니까 이 집은 그렇게 막 세탁한 게 어울리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굳이 장을 짤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왕자인 거 사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행거를 하나 사서 설치를 해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조립하는데. 저는 이게 왕자인 건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왕자인 거가 아니었어요. 왕자인 거는 정말 쉽거든요. 조립하는데 너무 어려웠고 이렇게 행거를 한쪽은 2단으로 설치하고 한쪽은 단을 하나만 넣고 밑에다가 미닉스 미니 건조기 저번 집에서부터 쓰던 의류 건조기를 넣어놨습니다.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요 행거로 안 돼가지고 행거를 하나 더 샀어요. 이번에는 진짜 왕자인 거에서 기역자 코너 행거를 샀는데 제가 설치하다가 행거 기둥 하나를 부숴가지고 기둥 하나를 못 세웠어요. 코너 행건데 그냥 일자로 쓰고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행거여가지고 겨울옷이 걸려있고 그러면 답답할 것 같아서 가벼운 여름옷 위주로 싹 걸어놨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깔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싹 거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제가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 스타일로 정리를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시간 날 때 깔별로 다시 정리를 하려고요. 깔별로 걸어놓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윗단에는 이제 상의류들 걸어놨고 밑단에는 바지걸이에다가 바지를 싹 걸어놨습니다. 이런 집게형 바지걸이 걸기도 불편하고 걸었을 때 옷이 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바지걸이를 선호합니다. 행거를 반만 설치해가지고 옷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미처 걸지 못한 옷들은 박스랑 바구니 안에 일단 쳐 박아놨고요. 이사 올 때 버리고 오고 싶었는데 당근에 실패해가지고 결국 이고 지고 장미맨숀 3단 서랍장입니다. 저게 손잡이가 다 떨어졌어요. 글루건을 사서 붙이던지 당근을 다시 시도해보던지 하려고요.
짜자자잔. 제 로망 아닌 로망이 드레스룸에다가 신발도 같이 넣는 거였거든요. 오늘의 집 보는데 이렇게 행거형 신발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주문을 해서 조립을 했는데 제가 조립을 잘못했는지 저 천장에 이게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비스듬하게 기운 거 보이시죠? 제품이 좀 견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고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흔들리거든요. 한번 무너졌는데 다시 어거지로 끼워 놓은 상태고 제 생각에는 천장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싹 정리해봤고 브랜드별로 정리할지 아니면 깔별로 정리할지 고민을 하다가 되는 대로 일단은 넣었어요. 칸이 되게 좁아가지고 부츠류들 수납하기는 되게 애매하고요. 그리고 제가 발이 225 정도 되는데 이 칸 하나가 230까지만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이 칸 밖으로 삐져나갈 것 같아요. 이 행거는 발 작은 사람들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정가가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리퍼로 5만 원 주고 사긴 했는데 정가에서 쓰면은 굉장히 돈이 아깝지 않았을까. 이게 화일 재질이에요. 그 클리어 화일? 그 파일 재질이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부서져서 도착했어. 견고한 제품은 아니다. 요런 디자인에 요런 느낌의 제품이 없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사긴 했어요. 전전집에서부터 사서 쓴 기스비바 행거입니다. 머쉬룸 행거라고 이 행거 머리가 되게 동글동글해서 귀엽거든요. 스탠드 행거도 하나 쓰고 있고요. 이것도 전전집에서부터 쓰고 있는 벽걸이 거울인데 이 거울 때문에 벽에 못 박았다가 도배값을 물어주고 나왔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걸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벽이 다 돌벽입니다. 돌벽. 사방이 다 돌이어가지고 못질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잘 됐다 싶고 일단 이렇게 세워가지고 숨겨놓고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당근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벽걸이 거울인데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비율이 너무 똥망으로 비춰져가지고 스탠드 거울을 하나 샀거든요. 다음 룸투어 때는 예쁘고 깔끔하게 싹 정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옷방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옷방이랑 침실 사이에 의자를 하나 뒀는데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사다리 대신 쓰고 있는 의자입니다. 행거에 걸린 옷 안 잡힐 때, 선반 위에 안 닿을 때 딛고 올라서는 용도로 쓰고 있는 의자고요. 침실 들어가기 전에 창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창고는 또 문이 잠그는 그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진짜 잡동사니들 다 때려 박아 넣어놨어요. 그래도 이런 공간 하나 있어서 여기다가 다 숨길 수가 있어가지고 좋긴 하더라고요. 와이파이 증폭기인데 저희 집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인터넷 업체 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침실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만 보면 발발 떠는 미소. 침대 매트리스는 지누스 클라우드 럭스 S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퀸 사이즈고요. 제가 쟤랑 둘이 살지만 그래도 넓은 침대, 큰 침대 쓰는 걸 좋아해서 슈싱 안 쓰고 퀸 사이즈 쓰거든요. 안방이 꽤 넓게 빠져가지고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도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더라고요. 친구는 이번에 라툴립이라는 곳에서 구입한 스트라이프 친구 세트예요. 이불 끝에 달린 검정색 단추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매트리스 커버가 예뻐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베개는 템퍼 베개인데요. 이거 진짜 좋아요. 베개치고 좀 비싼데 돈값을 해가지고 강추합니다. 옆으로 자도 편하고 똑바로 자도 편하더라고요. 강추. 침대 옆에 코스트코 렉을 세워놨어요. 제가 원래는 그냥 침대만 이렇게 무심하게 툭 놓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짐이 많다 보니까 짐 놔둘 선반 하나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반에다 그냥 다 때려 넣어봤는데 철제 선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정갈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무심하게 이렇게 툭 올려놨을 때 더 예쁘더라고요. 절대 정리하기 귀찮아서 아니고 정리 못해서 아니고 이렇게 물건들을 적재해봤습니다. 맨 윗칸에는 제품 박스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 박스들을 모아놨고요. 제 일에 필요한 뭐 영수증, 서류 같은 거 모아놨고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 놔둬놨고 제가 또 사진 찍고 모으는 걸 좋아해서 사진들 다 여기 모아놨고요. 이번에 구입한 베리시 브랜드 새 브랜드에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빔 프로젝터인데 딱 여기 놔둬야지 요거 벽에 예쁘게 싸져가지고 여기다가 위치를 고정해놨고요. 뒤에는 단 스탠드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사은품으로 받은 다이슨 드라이기랑 고데기 이렇게 놔뒀고요. 드라이기가 거치대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거치대 하나 사서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품들 놔뒀어요. 조립 제품이라가지고 칸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높이를 잘못 잡아서 칸이 너무 낮게 조립돼가지고 요거는 아쉬운 대로 화장품 칸으로 쓰고 있습니다. 키링들 이렇게 선반에 걸어놨고 S자 고리에다가 파우치를 걸어가지고 제
뷰티 기기 넣어놨어요. 이사 오자마자 화분에서 싹이 트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체중계를 침대 맡에 뒀고요. 그리고 이 방에 제법 큰 붙박이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은 제가 비포 애프터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정리를 못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꾸며가지고 애프터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큰 붙박이장이 있는데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선반인데 너무 찝찝해가지고 이 칸은 안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벌레가 나올 수 있다. 벌레가 분명히 나올 거다. 벌레를 볼 각오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바퀴벌레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타란툴라를 한 세 번 봤습니다. 쓰기가 좀 찝찝이 하더라고요. 여기는 잠옷이랑 속옷을 둘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옷방 정리가 다 안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다가 가방을 쌓아놨습니다. 제가 가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방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더스트백에 이렇게 가방 넣어놓는 걸 좋아해가지고 안 쓸 때는 이렇게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도 공간이 꽤 넓은데 여기에는 이불 같은 거 두려고 하거든요. 여기 안에도 이불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앤티크한 느낌의 붙박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태국 놀러 갔을 때 사온 하이진이고요. 이게 향이 꽤 진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침실 속에는 여기까지. 룸투어도 여기까지고요. 공사도 하고 집도 좀 더 꾸미고 정리해가지고 2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